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몰라서 온통 우리는 하나님의 열성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누구를 위해서 오늘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이 오늘을 얘기하기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오늘을 오게 하시기 위한 이 준비는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준비하신 준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 모든 준비를 완성하십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를 위해서 하실 만한 일들은 다 하셨고요. 이루실 만한 일들은 다 이루셨다. 우리만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을 닫아놨다 그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준비하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은 어떤 날입니다. 오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순간이고 죽어야 할 순간 해 아래 어느 누가 이 어마어마한 낙원을 언급하고 이 낙원을 선물로 그리고 이 엄청난 그런 은총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아무나 그냥 살아도 괜찮다든지 뭐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오늘을 준비하신 그 준비하심이기도 합니다. 누가 응답을 하느냐? 근데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응답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실 만한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 사람을 통한 이 오늘은 우리가 알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격과 감동뿐입니다. 이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생명사리. 이 생명사리, 이 생명사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생명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이 준비가 바로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오늘입니다. 생명은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공학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생명론자로 얘기하자든지 이런 얘기도 생명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생명은 생명을 지으신 분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만큼은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만 열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살이라는 이 생명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살면 죄송한데 삶이 보통 힘든 일, 쓸데없는 질로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고통과 염려와 근심은 떠난다며 우리가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무거나 염려, 아무거나 걱정.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나갔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린 천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면 전혀 이와 관계없는데 우리가 아주 잘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생명사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 흘려주신 생명을 말합니다. 그 피로 확증해 주신 이 생명이 아니면 생명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 생명만큼은 이 사실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생명사이냐, 거부하는 생명사이냐, 확연하게 분수령이 삶의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 생명사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그때, 이 생명은 놀랍게도 그분이 인정하시는 생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소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인정하는 이 삶의 시작은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죠.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는 다할수 있느냐. 뭘다 이루고 우리가 무슨 뭐 자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승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이 실체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네, 그렇지 않는다. 바로 이 십자가상이 제 죄로 죽어가는 그 죄값으로 끝나는 생애를 누가 바꾸니 가게 할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렇게 죽는 게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의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바로 이 엄청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무도 이 비밀을 얘기한 적이 없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를 가느냐.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인정이라면 이 인정으로부터 시간과 공간과 그 나머지에 준비하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심각하게 말씀해 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각.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의사는 반응이 없어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조금 좀 그랬나 봐. 좀 멍청할 수도 있고, 정말 이러니까 뭐 복주고 복주고 뭐 이런 얘기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도대체 아마 그랬던가 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맹세와 보증까지 해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맹세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맹세라고 보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사실에 대한 맹세와 보증을 해주신다. 이것은 뭐 우리가 복을 받고 번성하고 이런 게 중요한 이와 관계없이 복을 받고 번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결론은 복도 아니고 과도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복을 하나님의 사람이 높은 것이 받은 번성은 반대성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인쇄해요. 이 부분은 우리는 지금 뭐 미래 얘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 각자의 몫이겠습니다만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주신 보증해 주실 때는 대단히 심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소망을 인치듯이 피력해 주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사람의 관심사 속에 살아왔어요. 사람이 잘 되면 부럽고, 잘났으면 저것도 부럽고, 온통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살다가, 근데 친정 아비 집에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시엘은 당시 지구촌에서 가장 첨단 문화로 루트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에어컨디션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문화와 이런 삶 속에 그곳을 나온다. 이 족장들의 그 그늘에 벗어난다. 이건 생명을 거는 거죠. 그런데 그걸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것은 네 생에는 내가 복도 책임지고 번성도 책임을 져주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사로 바뀌어진 것. 온통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전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전의 모든 것들은 여기까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대하는 이 순간 이후에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펼쳐갈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도 잘 안 쓰는 용어인데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을 주실 분, 번성케 하실 분이 맹세코 보증까지 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약속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든지 번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번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들 하면 이것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번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위로 주시는 복이었고 반드시 위로 주시는 번성이었고 아무리 온 재산을 다 내려도 내가 한번 쓰러지면 아직도 일으킬 자가 없단다. 또 내가 쌓은 복과 내가 쌓은 이 번성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도 이 복을 나도 물론 너도 보상이 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과 주신 번성은 어떤 것이냐.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신 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신 복은 복 주신 분이 보상하십니다. 맹세와 보장하십니다. 손 들어보나요? 주신 번성은 어떨까요? 이 주신 번성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받고 또 번성한데 왜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저도 듣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게 맞을 거야. 주신 복도 맞고 주신 번성도 맞는데 이 주신 복과 주신 번성에 대한 응답이 엉뚱하게 되는 이걸 잘했던 분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인. 다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전부 내 눈으로 만들어버린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내가 받았는지 어찌하여 받지 않냐는 것 같이 자랑하냐. 사실 이럴 필요 없거든요. 주신 복을 깨끗이 인정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한탕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번성은 절대로 가양곡선은 없습니다. 착박되어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고 번성받고 왜 꿈도 받지 않느냐. 어린들 교인의 실상이 받지 않은 것처럼 주신 분은 뭐가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더 잘하실 텐데 네가 받았는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끝난 사람이거든. 여러분 생명력을 공급받거나 생명력을 주신 분하고 관계가 단절됐다. 며칠이나 더 살겠어요? 얼마나 그 복이 가겠어요? 그 번성이 얼마나 더 번성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번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더 분명하다면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전 동의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펼쳐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해 보셨나요? 여러분 힘들어 보셨나요? 힘들다는 건 왜 힘들까요? 힘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어렵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죽을 맛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 이것도 사실이죠. 근데 힘들 때 힘날라고 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어려울 때 답 좀 달라고 기도해보셨나요? 아 죽을 것 같을 때 겸손히 살려달라고 한번 해보신 일이 있나요? 해보신 일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참 괴롭고 살기가 팍팍하고 맞아요. 살줄 몰라서 살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남을 탓하고 과거를 자꾸 얘기하거든. 살줄을 아는 사람은 이 과거나 남을 탓할 수 없는 게 내 존재의 원인이 누굴까? 나를 존재있게 하신 그분과 게임합니다. 그분께 물어요.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아 목사님 난 아무리 물어도 답을 안 주시는데요. 얼마나 물으셨어요?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대답이 중요합니다. 또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얘기는 전심이 엉뚱한 데가 아니다. 자녀. 남편, 아내, 일, 부모, 쓸데없는 건 전심 쏟는데 하나님 앞에는 전심 안 쏟아. 우리는 몰라.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사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 철저히 내심 거부한다. 그분이 모르시냐고요. 너와 나 사이 눈치도 못 채요. 근데 지금도 거부하고 아마 이 말씀을 지금도 거부하는 분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네. 우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셔서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고 싶으셨어요. 오늘도 내게 있는 것 주고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자같이 자랑하냐? 이건 정말 더는 볼 수가 없으신 이 신체를 언급 받으신 것거든. 받을 땐 좋았잖아. 병나고. 그리고 그 주신 건강 가지고. 물질 주셨어요. 딱 아버지. 기회 주셨어요. 내 맘대로.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기대 응답은 시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부터 모든 인상함의 비밀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이게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당연함이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이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겠어요? 공부를 안 한다 그러겠어요. 뭐 돈을 안 번다 그러겠어요. 우리 뭘 지적하라고 이런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을 살게 하신 이 비밀을 가지고 만나주신 것이 천년을 기다리든 천년을 기다리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피 흘린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고구마 안 했으면 좋겠다. 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니? 그러나 너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거부해 본 일이 있니? 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인정해 본 일이 있니? 어떻게 하실래요? 답을 하세요. 네가 나를 거부하고 나를 인정도 안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가 너를 인정했으면 좋겠니? 이 할 말 나서야죠.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생명사례처럼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사례는 생명 주신 분의 몫입니다. 근데 왜 진지하게 생명사례를 놓고 생명을 주신 여쭙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어렵지요. 때문에 이 생명사례는 진지하게 생명을 주신 분께 여쭙는 게 맞아요. 이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경영은 판부분. 삶을 경영하실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마음이 경영.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참된 경영은 지금도 생명을 경영하시는 그분이 하십니다. 나의 열성이 너무 대단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생명만큼은, 생명의 경영만큼은 구분이 바뀔 수 있을 그때 이루어가실 경영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삶의 객기만한 삶의 객기를, 내가 이거 먹으면, 육식을 먹으면 채소를 먹으면 건강하겠다, 헬스를 하면 건강하겠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에 내가 전부를 건다면은 그 나머지에 하나님 앞에서의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바빠서 예수 못 믿는 분이 얼마나 예배드리기에 바쁘고 큰 마음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시시때때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감찰하시는 그분한테 점검받는 건 필요합니다. 왜 저같이 이렇게 오래 목회하고 새벽을 성령같이 해도요, 매일 여쭙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있으면 기도할 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고요. 그런데 매일 물어보면 매번 수정해 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질 않아. 어떻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비가 안 맞아. 우리가 보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지 않다. 이게 우리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믿음은 기다림인 걸 아십니까? 기다림은 죽는 것 같이 죽는 게 이게 기다림. 이게 믿음. 근데 뭘? 아, 나는 못 참어. 거기까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 그분이 나를 죽은 건 참아주셨는데. 이 주차. 천하범사의 기약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는 이 사슬을 알고 살아가는 생명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살이만큼은 생명의 왕께 겸손히 이 생명의 왕이신 분께 여쭙는 게 맞잖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오늘 내가 이렇게 듣기만 해서도 안될것 같아요. 듣는 게 얼마나 대단한 비밀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한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받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세워놓으시고 다 이루시고 오직 그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값을 치르는 오늘이라는 성경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택하신 맹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이 오늘입니다.
무려 32,500가지, 큰 줄기는 8,000가지 약속이 있어요.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보답하는 날이에요. 그날 주신 분 마음입니다. 이제는 이 선택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부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괜히 아이들에게 격려상 내가 기도한 말하는 괜찮겠지만 그런 말들 막 있어요. 네가 기도. 나는 너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기도하겠다. 그래야지. 공부 열심히 해도 기도해줄게. 이건 아이들 하나님과 멀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기도할게. 그 사람 세상에 빠뜨려. 바꾼 사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너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너 일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야,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결론 났다. 야, 우리가 만드는 복과 우리가 만드는 모든 번성은 화를 그것이 슬피운데 하나님의 복과 번성은 내려가는 법이 없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대 아닙니까? 오늘은 이렇다.